아버지 안녕하세요. 딸 혜진이에요. 이렇게 큰 무대에서 편지로 마주하려니 조금은 떨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살이 되어 대학교에 입학했네요. 가만히 지난 2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은 항상 제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밤늦게 퇴근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몇 시간 못 주무시지만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졸린 눈을 비비며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시는 어머니, 늦은 밤까지 일하고 돌아오시면서도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에도 가족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었던 아버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이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 묵묵히 살아오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철없고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저를 한없는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에 소홀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제가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3년 5월 11일 어머니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 행복한 딸 혜진 울림. 언제나 바라보는 그리고 오신
아름다워.